여러분, 저는 윤나목 목사입니다. 말씀 365일 제8주 사단을 간접적으로 초청하는 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44번째, 말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사단이 간접적으로 초청되는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사용하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첫째,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남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입에는 험담, 비판, 거짓말, 분노, 원한, 불평, 불순종, 저주, 폭언, 언어학대, 거짓말, 속임수, 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남을 세우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치, 혀의 능력이 무궁합니다. 말에 힘이 있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퍼부으면서 언어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고 조종당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간접도 초청됩니다. 더러운 욕과 저주를 하는 가정에는 사망의 영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이, 독설과 완악한 말을 쓰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말의 힘으로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면서 그들이 평생 쌓아놓은 인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죠.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쓰러지고 큰 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에 씨를 심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은 진실하고 참된 말이 있고 악하고 파괴적인 말이 있다. 그 말은 씨가 되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악한 저주도 그대로 자녀들에게 응하게 되고 사단이 그 말을 통해 간접 초청됩니다. 독일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 죽을 환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이 자신이 죽겠다는 말로 죽음의 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 행운을 빈다,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죽도록 혐오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말들인데요. 오 마이 갓, 오 제이저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아이고, 헐, 대박, 야 대박이야, 미쳤어, 오 진짜, 아싸, 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오 마이 갓입니다. 이외에도 저주, 비아냥거림 및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큰 잘못은 사람이 사람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거짓되게 돌릴 때입니다. 하늘을 빌미로 삼아 맹세를 하는 것도 이 경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차라리 믿어. 이말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기쁜 뜻이 여기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씁니다. 기가 막히면 사람이 죽는데 살리려고 설교하시는 분이 왜 기가 막혀? 그런 뜻의 단어를 강대상에서 수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동안 입에 담고 살았던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요? 여러분이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 말씀 365일은 일주일에 3번, 오전 7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